안녕하세요. 트림포이딩의 특보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보디빌딩 규정 포즈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그동안 많은 요청에도 이 주제를 쉽사리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저 특보이가 선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보디빌딩 규정 포즈를 논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할 영상은 교육 영상이 아닙니다. 11년 동안 보디빌딩 팬으로서 보디빌딩을 관찰한 저 특보이가 규정 포즈에 대한 저의 이해도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론트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오늘의 메인 모델은 도리안 예이츠입니다. 6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쥔 챔피언이고 규정 포즈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모델로 선점하였습니다. 팔을 들어 이두를 짜면서 전면 광배를 활짝 펼친 이 포즈에서 많은 보디빌더들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첫 번째, 어원 그대로 이두근을 보여주는 포즈로서 이두근의 솟아오름 정도와 삼두근의 두께감이 팔 근육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광배근이 발달하지 않거나 허리가 너무 두꺼운 보디빌더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영상에서의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허리를 살짝 비틀어 광배근을 강조하고 허리를 얇아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카이 그린 역시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했던 방식대로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를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면 포즈이기 때문에 전면 대퇴 사두근의 분리도나 사이즈 둘 중 하나가 모자르게 되면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론트 렛 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렛은 광배근이란 뜻입니다. 즉 전면에서의 광배근을 본다는 뜻인데요. 포즈의 어원이 요구하는 대로 도리안 예이츠는 전면 광배근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 근육 중에 쉐입적인 부분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광배근이 부족할 시에는 후면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전면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흉곽이 조금 좁은 선수들에게는 이 포즈가 어색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좁은 몸통을 타고난 미스터 올림피아 필 히스는 전면 광배를 펼치는 포즈에서 팔이 더 부각돼 보입니다. 반면 카이 그린은 필 히스보다 넓은 체형으로서 레스프레드 포즈에서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흉통이 좁은 보디빌더는 1번과 2번 포즈에서는 흉통이 넓은 보디빌더보다 조금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광배근이 좋은 필 히스라 할지라도 두터워진 복부와 좁은 흉통으로 인해서 우측에 보이는 빅 라미보다 엑스프레임이 덜합니다. 다음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포즈와 마찬가지로 사이드 체스트란 어원에서 가슴 근육만을 확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사이드라는 말에는 측면 상체 근육뿐만 아니라 하체 측면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측면 하체에서 보여지는 대둔근과 햄스트링, 앞다리 대퇴 사두근의 3등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덱서 잭슨의 사이드 체스트 포즈를 굉장히 일품이라 생각합니다. 측면에서 보여지는 어깨 근육과 팔 근육의 분리도, 가슴 근육의 볼륨감, 측면 하체에서 보여지는 정확하게 3등분으로 갈라진 대둔근과 햄스트링, 대퇴사두 앞다리. 아쉬운 게 있다면 햄스트링의 두께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니스 울프 같은 경우는 덱서 잭슨보다 햄스트링의 두께감이 더욱더 잘 살려져 있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완벽한 측면 하체의 모습을 데니스 울프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백인 바디빌더 플렉스 루이스 역시 3등분으로 갈라진 훌륭한 측면 하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포즈의 어원이 사이드 체스트인 반면 플렉스 루이스의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디빌딩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포즈,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과거 복근이 보디빌더들의 다이어트 상태를 체크하는 지표였다면 이제는 엉덩이 둔근입니다. 80년대 과거의 바디빌더들은 둔근이 강조되지 않는 보디빌딩 팬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즈를 짜낼 때 등근육 상체에만 집중을 하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대둔근이 다이어트의 지표가 되는 순간 많은 바디빌더들이 엉덩이를 들추고 보여주는 포즈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현대의 바디빌딩 팬츠는 과거보다 대둔근이 강조되는 보디빌딩 팬츠로 변화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대둔근과 햄스트링에서 보여지는 다이어트 상태라면 두 번째는 타고난 등근육의 모양입니다. 영상 좌측의 카이 그린과 우측의 데니스 울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등 중앙 하부 쪽에 있는 등근육의 두터운 볼륨감입니다. 이것이 운동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냐? 저 특보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타고난 등근육의 모양은 복근 모양처럼 바뀌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근육이 애초에 자리 잡지 않은 부분에 근육을 채워넣는 것 자체가 보디빌딩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타고난 등근육에 볼륨감과 너비가 장착돼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음은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어원과 같이 후면에서 광배근을 펼쳐야 되는 포즈입니다. 전면 포즈에서 복근과 앞다리 대퇴 사두근의 분리도가 다이어트의 지표라면 후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둔근과 햄스트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타 선수들에 비해서 결여된다면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특히 IFBB 탑 레벨의 바디빌더 중 둔근과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이 나오지 않는 선수들이 있다면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하체 쪽에서 다이어트 상태를 본다면 상체 쪽에서는 말 그대로 펼쳐진 광배근을 확인합니다. 광배근이 제대로 펼쳐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이 등 중앙에 있는 볼륨감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히리스에 비해서 우측의 숀 로드는 등 중앙의 볼륨감이 확실하게 부족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트라이세스 포즈입니다. 사이드 체스트와는 다르게 손으로 배 쪽에 있는 코어 부분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인 즉 코어 부분의 복근이 타이트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측면 하체입니다. 사이드 체스트와 마찬가지로 측면 하체가 3등분으로 잘 갈려져 있는 것은 기본이 돼야겠죠. 그리고 어원 그대로 사이드 트라이세스 포즈이기 때문에 삼두근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팔을 펼쳐서 쭉 뽑아내기 때문에 어깨 근육의 볼륨감 역시 체크됩니다. 또한 카이 그린의 짧은 삼두 근육보다 피리스의 넓고 굵직한 삼두 근육이 더욱더 좋은 점수로 반영됩니다. 굵고 도톰하게 자리 잡은 삼두 역시 등 근육과 마찬가지로 타고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혹 타 선수들과는 다르게 삼두 근육을 조금 덜 강조하기 위해서 몸을 틀고 대퇴 사두근을 보여주는 포즈를 취하는 바디빌더들이 있는데요. 보통 숀 로든처럼 코어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러한 포즈를 가끔 취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봐온 보디빌딩은 굉장히 보수적인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숀 로든처럼 본인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포즈를 취해주기 전에 여타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규정된 포즈를 먼저 취해주는 것이 판정에 불리함을 가져가지 않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80년대에는 다이어트의 지표로 각광을 받다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괄시를 받아온 포즈, 앱도미널 앤 따이 포즈입니다. 보디빌더들이 한창 사이즈만을 쫓을 때 복근이 조금 튀어나오거나 벌어진 것은 어느 정도 쉬쉬되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포즈임에 틀림없습니다. 앱도미널 앤 따이 역시 전면에서 보여지는 포즈로 겨드랑이 밑으로 떨어지는 광배근의 너비와 두께감이 있어야지만 쉐입적인 우세함을 점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원 그대로 복근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좋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등 근육을 얘기하면서 복근 역시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복근 자체가 식스팩이 아니라 포팩으로 이루어진 보디빌더는 이 포즈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지금까지도 이 세상 최고의 바디빌더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로니 콜먼의 유일한 단점이기도 하죠. 특히 사진에서 좌측에 덱스 잭슨과 옆에 있으니까 로니 콜먼의 포팩 복부가 조금 더 아쉬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2009년도의 제이 커틀러를 보시면은 대퇴 사두근의 근육의 분리도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허리를 타고난 제이 커틀러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코어 근육과 두터운 광배근으로 인해서 쉐입적으로도 많이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현대의 바디빌더 중 2018년도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숀 로든과 2019년도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브랜든 커리가 앱도미널 따이 포즈에서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챔피언과 2019년도의 챔피언 모두 아주 훌륭한 앱도미널 따이 포즈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포즈가 확실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원에서의 따이는 대퇴 사두근으로 이 포즈 역시 전면 대퇴 사두근육의 분리도와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포즈입니다. 마지막은 페이버린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로서 보디빌더가 각자 원하는 방식의 머스큘라 포즈로 전면에 있는 모든 근육을 짜내는 포즈입니다. 보통 본인의 체형에 유리하게 모스트 모스큘라 포즈를 잡는 것이 맞는데요. 히리스 같은 경우는 위 세 가지 방식이 모두 다 잘 어울리는 바디빌더입니다. 반면 카이 그린처럼 히리스와 다르게 근육의 볼륨감을 타고나지 않은 선수들은 지금 위 포즈처럼 두 주먹을 가운데로 모으는 포즈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은 히리스와 같은 입체감이 넘치는 바디빌더와 똑같은 두 주먹을 모으는 포즈를 취했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개인적으로 카이 그린 같은 선수가 피리스 옆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의 넓은 체형을 이용한 손을 허벅다리에 올려 쥐어짜는 포즈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저 토이가 정리한 규정 포즈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같이 공유하고 싶네요. 여기까지는 저 트포이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답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포징의 어원과는 다르게 한 가지 포징에도 여러 가지 관점이 전부 다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트레인 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